어떤 기단이고. 오만두라고? 오만두야? 만두 모양의 스투파를 만든 특이한 사원 구타오 촬영을 시작으로 오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왓 구타오입니다. 이름 붙여줘. 오만두탑. 부도. 우리의 부도. 네. 특이한 형태의 스투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왓 구타오입니다. 뒷모습 찍어. 구타오 사원의 경례입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의하는 곳인가요? 일반 신자들을 스님들이 만나는 곳인가요? 직접 노작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구타오는 왓 구타오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전부 대웅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특이한 사원입니다. 스님들이 직접 일도 하시고요. 대웅전 문도 닫혀 있고요. 여러 가지 특이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양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야, 너무 특이한 스투파의 모습입니다. 왓 구타오, 왓 구타오 스투파입니다. 흔히 만두 모양이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사방에는 5층 탑의 사방에는 부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엉덩이처럼 둥그렇게 생긴 정말 특이하게 생긴 스투파 그 앞에 있는 불심이 슬슬한 우리 윤복순 여사도 계십니다. 아 정말 특이한 스투파를 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투파도 있군요. 왓 구타오 스투파입니다.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한 지붕 형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경례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구타오 사원입니다. 스투파도 특이하고요.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특이한 곳입니다. 코끼리를 모시고 있는 로타리에 있는 사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부의 의미일까요? 부처님의 의미일까요? 지금은 왓 롯 몰리 촬영합니다. 롯 몰리 사원입니다. 건축물이요. 2층, 지붕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아주 심플한 사원입니다. 안에는 무척 화려하겠지만 겉에는 참 심플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사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형태의 스투파 형식에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특이한 형태의 스투파입니다. 그 옆에는 나가가 있고요. 이 스투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흡사 버마에 있는 그런 탑들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원 대웅전 안에서 밖의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대웅전을 지키는 커다란 백색 코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사원의 내부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대신에 굉장히 근엄한 모습입니다. 대웅전 안에서 바깥에 정문을 바라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매우 안정되어 있고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상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원의 건물입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1300년대에 지었다는 이 건축물 참 매력적입니다. 문록 마지막 촬영을 합니다. 바깥의 배경이고요. 이 건축물은 전형적인 건축물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스투파는 버마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버마 양식이죠. 이 스투파 하나하나만 봐더라도 이 절은 이 태국 지방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절 같습니다. 멀리 스투파와 닮은 윤복순 여사 오십니다. 참 절 많습니다. 라자 몬티안 사원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부처님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서 촬영합니다. 대웅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옥기에 되었습니다. 라자 몬티안 사원입니다. 참 사원 많습니다. 몬테온 사원입니다. 한적하게 산책하는 윤복순 여사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 같이 있는 왓 파파오입니다. 파파오 사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에 지어진 왓 파파오입니다. 왓 파파오 사원의 스투파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화려하지 않고요. 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모습의 왓 파파오 사원입니다. 스투파 옆에 스투파 앞에 스님들이 사시던 묘사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남겹하게 생기고 잘 다듬어진 친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원이에요, 이거는. 깐떡 빈노쇼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이릅니다. 지금은 밥을 먹고 쇼는 이따 하나요? 이런 류의 쇼는 여러 번 봤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또 많이 세련되어 있고요. 치앙마이 깐톡 디노쇼에 왔습니다. 뷔페 스타일로 나오는 깐톡 디노쇼입니다. 이게 지금 각 성별로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요. 이걸 먹으면서 쇼를 보는 거 정말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
오늘 출연했던 사람, 입고 있는 사람들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은 윤복순 여사도 있습니다. 좋아요.